허브경제TV 만나면서 너무 많은 도움받고 공부 중입니다. 주식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습니다. 높게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한 달 동안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의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크사가 그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 승인이 났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 경구형 치료제를 좀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현대바이오에서는 뭐 특별히 얘기가 나오거나 공시가 나오거나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것 같고요. 일단 뭐 머크사 쪽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머크사랑 연결되어 있는 HK 이노엔이 장중에 잠깐 움직였는데 다시 은봉으로 좀 밀렸고요. 현대바이오라든지 한국 BNC 등 장중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끝까지 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머크앤컴퍼니 이하 머크사가 뭐 치료제가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 또는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경구형 치료제를 좀 연구를 하고 있거나 개발을 하고 있거나 임상을 하고 있었던 회사들은 어느 정도 다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자체 개발 중이었던 현대바이오는 유독 많이 떨어졌고요. 한국 BNC 같은 경우도 한 5% 정도 밀렸습니다. 그리고 뭐 국전약품, 셀리드, 뭐 한국파마, 녹십자 다 백신과 치료제로 꼽히는 종목들 상당수가 좀 밀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로이터 그 다음에 그 CNBC 등 주요 외신은 영국에서 머크사의 경구형 1구 치료제 이 부분을 조건부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국내 뭐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날 머크 이슈 속에 여러 종목들이 이제 장중 약세로 전환이 됐고, 이 부분이 바로 그 치료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주춤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구형 치료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하는 어느 정도 좀 부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뭐 기형아가 태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또는 뭐 암이 걸릴 수 있다라는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좀 폭넓게 이용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영국에서도 일단은 조건부로 사용 승인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물론 이 머크사가 뭐 개도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한 100개에서 한 105개 정도 나라에 복제 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뭐 허가를 해줬죠. 그러면서 나름 긍정적으로 좀 볼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다른 나라들, 좀 선진국이라고 일명 선진국이다라고 좀 언급이 되는 나라들은 온전히 약값을 그대로 받는다. 근데 그게 82만원에서 90만원 선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1인이 치료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은 당장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이제 경구형 치료제이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경구형 치료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현대바이오도 이 니콜로사마이드라는 원료가 이 약이 굉장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를 좀 많이 했었던 부분도 맞고요. 그 전임상 단계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좀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진출하는 데 있어서 임상 1상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시간을 끌었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8개월, 9개월을 시간을 끌다가 이제서야 임상 1상 진입을 하겠다라고 신청서를 냈다라고 하니까, 아, 너도나도 지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 현대바이오는 뭐가 그렇게 느긋한 건지 너무 천천히 진행을 해서 그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도 뭐 신청서를 냈다라는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라인에서 아직까지는 뭔가 방향성을 정해줄 수 있는 양봉이든 음봉이든 보여지는 건 없으니 여기 라인에서는 뭔가 대응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 결과는 이런 음봉이었다.
이 추세를 이탈하는 음봉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얘는 다시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조금 어려워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상 1상으로 들어가고 2상으로 들어가고 3상으로 들어갔을 때 단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죠. 단발적인 반등은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좀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까지 좀 많은 기업들이 이 경구형 치료제에 대해서 좀 열심히 임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 좀 좋을 것 같고 현대바이오도 늦은 만큼 좀 확실한 이 치료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일단은 희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요 차트는 요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저 허브경래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끔 카톡 친구 추가 가능할 거니까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고 친구 추가하시면은 카카오톡 저희 쪽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영상이 3분 허브 리핑이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시황이라든지 재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끔 시장을 판단하거나 다음날 어떤 시장을 볼 것인가 예상을 하거나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자료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감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